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청사포 쪽에 제가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낚시를 나왔는데 사전에 와가지고 밑밥을 지금 한 30조각 내지 한 40조각 내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들도 낚시하러 오시게 된다면은 자 미끼를 인간하죠 여러분들 그쵸? 자 미끼를 달고는 바로 낚시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밥을 툭 축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밑밥을 툭 축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 5쪽짜리 내지 뿌리 줍니다. 자, 5쪽짜리 내지 뿌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잡어를 내 앞에다가 묶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자, 화면을 제가 물속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래서 잡어를 묶는 겁니다. 잡어를 묶고, 여기에서 잡어를 묶어놨다 한다면은, 자, 제가 캐스팅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는가? 자, 여기에서, 밑밥을 다시 한번 한 두세 조각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두세 조각을 주게 되고 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빙해돔을 노릴 때 3단을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피가 있는 걸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다시피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고기가 빙해돔이다 해도 작은 거고 그 다음 채 중축이 내려가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러고 제일 밑에 내가면 크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3단을 노리게 되는데, 자, 조금 내가 야기하느라고 지책을 좀 했는데, 밑밥 한 조각만 뿌리고, 캐스팅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캐스팅은, 자, 보다시피, 배를 열었습니다. 그쵸? 배를 열고, 여 캐스팅으로, 자, 지금, 밑밥은 바로 앞에다가 쳤는데, 왜 내가 저기에서 바라보겠습니까? 그쵸? 왜 저만큼 멀리 가겠습니까? 자, 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찌가 보이시죠? 지금 찌가 잘 보일 거예요. 발 앞에다가 잡어를 묶어 놓으시고,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앞에 나가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 조금씩 끌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설레가지고 오자마자 미끼 달고 밑밥 주가면서 하는 거는 뭐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은 아닌데. 지금 저기에다가 밑밥을 치보게 되면 지금 저기에다가 찍는 데에다가 밑밥을 한번 치보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자, 찌에다가 지금 바로 밑밥을 들어갔습니다. 자, 한 2쪽짜만 떼볼게요. 저렇게 되면 이 차보 애들이 다른 데서도 또 멀리 가지고 오고 내발 앞에 있는 차보들이 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질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자, 없었는데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끼가 그대로 있죠? 요 앞에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지금 차보청에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자, 잡어청에 담그고 지금 찌도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잡어청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밑밥. 자,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왔다. 옆에 아 이거 걸리 아 걸렸죠. 밑 걸린
옆에는 지금 완전 밑그림입니다. 자, 옆에 보면은 지금 밑다리 이렇게 보신다면은 요 내 찌는데 여러분들 한번 봐주십시오. 자, 찌는데 보십니까? 잘 보이시죠? 자, 이래 돼도 차보들인데는 미끼가 빨리 안 떼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씨하면 모자하고 선크림은 찍어야 되지. 자, 여러분들, 지금 미끼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미끼는 지금 바늘마다 춘추에는 지금 6군데가 카드 바늘로 지금 현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완바늘로 바늘 한 개짜리로 제가 바꿀 겁니다. 내나 안쪽으로 캔스팅해서 안에 고기를 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기가 나온다 한다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사진 동영상을 만들어서 바로 붙이게 해가지고 바로 올려놓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 좋은 장면 나오면 영상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 한번 따뜻.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줄여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자, 아까 전에 청사포에 이어서 오늘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제가 지금 연아리 쪽에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한 결과에 여기에서 낚시를 해본 결과에 지금 나오는 어종이 지금 강성돔하고 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강성돔하고 메가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 밑에를 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저 밑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대변에 오시게 저 연아리 쪽에 오시게 된다면 지금 저 멀리 한 군데가 보이시죠? 저 멀리 한 군데가 보이시면 저기에는 병해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저 밑에는 병해돔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내가 낚시하고 있는 이 자리는 지금 내가 낚시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지금 강성돔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돔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메가리는 소바염은 올라오는 게 메가리고요. 그럼 이제 메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낮에 메가리가 요런 게 올라온다면은 밤중에는 전자찌 구멍찌 하나로 해가지고요. 밑에 목줄, 전자찌들에도 좀 무게가 좀 나가는 거, 무게 다 맞출 수중치까지 다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목줄 자체 1m 한 50 정도 해가지고, 그 바늘에서 한 30cm 위에다가 케미를 여주세요. 케미를 여주고, 미끼는 청개비를 사용을 하시면은 밤에는 저 숲보 전갱이다 그러죠. 그보다 조금 작은 애들은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포인트를 제가 두 군데나 돌아다녀 봤습니다. 두 군데나 돌아다녀 보고 또 옆에는 지금 팬분이 있습니다. 팬분이 있는데 그럼 우리 팬분 차를 타고 제가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오늘 또 우리 팬분도 저인데 지금 얼굴을 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저 팬분도 오늘 저인데 참 낚시를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카까 좀 본인이 낚시한 결과와 제가 가르쳐드렸던 낚시와는 좀 차이가 좀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차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어땠던가요, 채비가?
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너무, 예, 너무 좋았죠. 잘 배웠습니다. 네, 잘 배웠죠. 그래, 다른 거, 이때까지 본인 혼자 낚시 다녔을 때 하고, 오늘 저 내 만나가지고 낚시할 때 하고 어때요? 같이 다니는 게 더 좋았습니다. 네, 그러고 배울 점은 어떻던가요?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배울 점도 많았고, 앞으로 제가 앞으로 고뭉지 채비라든지, 앞으로는 제가 전수를 하도록 거기에 넘만큼 잡아낼 수 있도록 저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 대신에 오늘 얼굴 다음에 제가 출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낚시 패턴을 좀 잡아놓고 이제 여러분 얼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 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